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고등부 두 번째 경기 충남인터넷고와 대전 한빛고의 맞대결 창녕스포츠파크 인조 6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고, 과연 오늘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박민지 선수가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바로 장난을 치다가 코치분인가요? 약간 제압당하는 모습. 하지만 또 자기를 찍냐? 네, 맞습니다. 박민지 선수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김지현 선수도 이렇게 충남인터넷고와 대전한빛고의 여왕기에서의 여정을 보여드렸고 지금 이 왼쪽 하단에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지금 이 창녕스포츠파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 시설입니다. 뭔가 싶으셨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선수들 또 찾아와주신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물놀이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이 나오신다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이 더운 날씨에 또 경기를 펼치기에 또는 경기를 보기에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물놀이 시설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서 즐겁게 이번 선수권 대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양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흰 색상이 인터넷고 화면 왼쪽에 와인 색상이 한빛고입니다. 인터넷고 짧은 패스 이후에 한 번에 뿌려주는 로빙 패스 굴절됩니다. 김민경 따라가 보는데요. 오, 잡았어요. 박스 안쪽 한 번 잡아놓고 그대로 왼발 슈팅! 어허!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민경. 전반전 초반에 슈팅 시도 한 차례 가져가보는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되지 않았었는데 한번 침착하게 잡아놓고 왼발 마무리 하프발리 슈팅이 되는가 싶었습니다만 그대로 득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봤을 때 당황할 법도 한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공을 지켜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살짝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침투하는 김민경에게 김민경 오른발 정면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 슈팅 가져가고 있는 김민경. 김지현이 센스있게 밀어줬어요.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각도 만들어내온 이후에 바로 슈팅 가져갔었던 김민경. 주예은과의 경합. 타락박됐고요. 이윤솔 넘어졌는데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강민아 쪽이에요. 강민아 팀의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0. 절묘했던 크로스 문전 앞에서 킬러 강민아가 해결해줍니다. 넘어지는 장면 하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 이채연의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약간은 빗맞았는가 싶었습니다만 왼쪽 골문 구석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팀의 스트라이커 강민아가 전반 종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1습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정인의 활동량이 보였고요. 우린고도 다치지 말고 화이팅.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다치면 안 되죠. 김민경입니다. 김민경 1대1. 김민경 오른발. 김민경 결국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앞서 전반전 여러 차례 슈팅 시도를 만들어냈었던 김민경. 하지만 득점은 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마무리해줬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볼 수 있죠. 침투 이후에 빠른 속도 그리고 마무리까지 침착함이 돋보였었던 오른발 슈팅. 김민경이 결국에는 전반전 종료 직전에 승부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오른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들어가는 김민경. 오호! 그리고 최현우가 나오면서 잡는 과정 굉장히 거친 충돌이 양팀 선수 간에 있었습니다. 보시죠. 지금은 양팀 두 선수 모두 발쪽이 서로의 복부 쪽 또는 다리 쪽으로 향했었거든요. 보자마자 굉장히 아찔해지는 장면. 일단 김민경 선수는 다행히 바로 일어났는데 최현우 골키퍼가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옐로카드를 안고 남은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골킥 처리하기 전에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인터넷고와 한빛고의 전반전 스코어 1대1로 양팀 모두 하나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직까지는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팀 남은 40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인터넷고 오른쪽이 한빛고입니다. 뒤쪽 이윤솔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강민아 쪽 바라봤고요. 잡은 이후에 한 번 더 잡아놓고 오른발로 강민아 이번 경기 멀티골을 신고합니다. 다시 한 번 리드 가져오는 대전 한빛고 스코어 2대1. 물오른 골 감각 자신이 왜 한빛고의 주전 스트라이커인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퍼스트터치 이후에 한 번 잡아놓고 아 오른발 이런 궤적으로 감았잖아요. 정다희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각도로 밀어넣었던 슈팅 그대로 강민아 이번 경기 두 번째 득점 멀티골 득점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프리킥 박민지가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살짝 올려줬는데요 반대쪽이에요. 머리엔 걸렸습니다만 그대로 나갔습니다. 강하게 올려줬고요. 반대쪽에서 송동아의 헤더 정말 정확하게 머리에 걸렸는데 그것이 약간은 높게 떴을까요. 골망을 흔들진 못해요. 키커는 양서영 한빛고의 프리킥 오른발로 살짝 올려줍니다. 머리로 건드려봤는데요 그대로 옆으로 빠집니다. 방금 이채연 또는 강민아 쪽을 바라보고 크로스를 올려준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 이채연 머리에 맞았었고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황수현 한 번의 패스 시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침투에 들어가는 이정인에게 연결이 됐고요. 오른발로 뜨고 말았습니다. 이정인의 슈팅 한빛고의 후방에서 전방으로의 패스 그리고 이정인 오른발 마무리까지 포물선을 노려봤음 강민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골킥 짧게 바로 오 지금은 압박이 통할 뻔도 했는데요. 이채연이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아 오늘 이채연 선수의 투지 있는 플레이들이 여러 번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박스 안쪽에서 박민지의 턴오버가 자칫 잘못하면 인터넷고에게 추가 실점을 내줄 뻔도 했습니다. 팬분들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 공이 뒤로 빠지네요. 중앙 쪽으로 해줍니다. 한번 잡아놨고요. 송동아 슈팅! 태클로 저지냈지만 정당하다는 판정. 방금은 송동아의 슈팅 타이밍을 그대로 빼앗았습니다. 공격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타이밍 이은솔이 정말 좋게 따냈네요. 수비 클리어링 멀리 가지 못했어요. 이정현 한 번 접었고요. 박스 안쪽 강민아와 백가빈 그리고 그대로 양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됩니다. 전주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인터넷고와 한빛고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2로 양팀의 맞대결 한빛고가 기분 좋게 승점 석점을 따냅니다. 이렇게 조별 예선 1조의 모든 경기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바로 조별 예선 2조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창녕입니다.